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을의 국회의원 후보 이훈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지역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국회 후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구도를 친윤과 친명이라고 짜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콧방귀를 뀝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명확히 정권 심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마저도 정권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정권 심판. 저희가 정권 심판을 하려면 어느 지역이 있는지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부터 남동을에서 대통령실 출신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번 선거에 젊은 바람을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분야에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어제 이부영 선생님을 비롯한 119인의 언론인들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저와 노종면 후보께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언론개혁 과제를 입법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것은 언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때문에 몇백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대가를 치면서 어렵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을 총선을 통해서 깨고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참 오마이TV 오셔가지고 그때 예, 예. 영희 민재로 오셔서 그렇죠,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하고 아 정치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고민한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지금 사실 제가 영희 민재인데 네. 이제 경선도 했어요. 사실 경선 쉽지 않았는데 경선 잘 치렀고 예. 경선 제가 이제 당원 50% 일반 국민 50% 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당원 경선 50%도 제가 이겼어요. 예. 야. 그 가중치, 가중점 네. 안 받고도 당원을 이겨갖고 저게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당원들, 기존의 당원들도 훌륭하시지만 네. 인터넷 당원들 오. 이분들의 결집력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일주일 만에 영입인재인 저를 확실하게 몰아주셔갖고 당원에서 이겨서 저는 상당히 기쁘고 네. 그래서 경선을 한 게 오히려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사실 전략공천을 받고 영입인재라고 왔으면 뭐 일부에서 또 뭐 낙하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렇죠. 경선을 해서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지역에서 저희 당원들 추스리고 같이 갔는데도 아주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당원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 당원분들이 이번 좀 바꿔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정말 야당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제가 이제 남동을 네. 곳곳을 다녀보니까 바닥민심은 거의 똑같아요. 너무나 힘들다, 못 살겠다. 바꿔달라. 이게 네. 바닥 민심이었고요.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이 잘 나오는데 이게 허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느 네. 지역구든지 저는 아주 크게 이겨야지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바닥 민심은 정말 정권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네. 특히 어떤 부분에 우리 주민들, 유권자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상인들은 가장 분노하는 게 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다. 아... 어느 시기보다 뭐 네.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최악의 상황이다. 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는데 일단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비가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야, 우리 경제 나라가 이렇게 가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지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이제 과거에도 IMF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멋모르고 아, 정부에서는 경제 문제 없다고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지금 이런 정권을 그냥 놔두면 네. 내 인생 나의 가정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 예, 예. 정말 위기다. 예, 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힘드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예. 어른분들, 네네. 어른분들도 상당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제발 안 되겠다 뭐. 일본 지지한다. 네. 뭐 바꿔달라. 이런 바꿔달라.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네.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뭐 이용기 후보 뭐 언론 개혁, 언론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정부의 또 뭐 방심이나 뭐 선방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뭐 결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어제 네. 그 언론인들 119분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저하고 아. 노종명 후보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네, 근데 네.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해서 10대 과제를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거를 저희 이제 두 사람이 받아갖고 네. 그 국회에 입성하면 적극적으로 입법도 하고 관련된 정책도 하겠다고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0가지 과제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하고 노종면 기자하고 네. 후보하고 네. 같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돼서 반드시 네. 검찰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언론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에 네. 힘을 다하겠다. 네. 그래요. 사실은 지금 뭐 여당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투표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심판 정서가 그냥 뭐 네. 아유 정부 잘 못하네 물가 비싸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 투표 누가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예. 예. 예. 그 사실 투표율이 중요하고 네. 어느 쪽이 투표를 많이 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도층을 얼마나 투표에 투표할 수 있게 하냐가 중요한데 네. 그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 기대하시군요. 네. 자, 이제 오마이TV에서 이제 이용기 후보 영입됐을 때부터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네.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예.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이 돼서 정말 제가 온몸을 불살러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정권 심판, 언론 개혁. 그리고 제가 나온 남동 발전 이 세 가지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앞으로 저희가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예.